들고 싶습니다. 왜요? 우리 박남춘 씨 효자시잖아요. 아닙니다. 네, 여러분 부모님께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렇게 우리의 가요의 매력은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가사말을 곰곰이 들어보면서 이렇게 불러보면은 내 이야기 같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부르고 또 불려지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정말 오늘 명곡들 한 곡 한 곡이 좀 가슴 울려주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많은 감동을 주네요. 그렇습니다. 특별히 화이팅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이곳 시흥의 무량예술제와 함께해서 오늘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멋진 가수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. 누굴까요? 아, 외모는 참 소녀 같으신데 목소리는 굉장히 허스키한 게 또 매력이에요. 소개해 주세요. 아, 저 고향 1년 후배인데. 아, 그래요? 그럼 더 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허스키한 목소리 주인공 배소연 씨 무대입니다.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즐겁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 하시기를 배소연이가 기운 드리겠습니다.
네, 앵콜송으로 정말 이 선생님 때문에 가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이미전 선생님의 노래, 옛날 노래 동백아가씨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